파이는 기발 들고 할게요. 사실 저희 좀 견제도 좀 세서 아무무랑 이런 애들 CC 좀 많아서 정화 들었어요. 크라켄이 너프 먹고 스태틱이 같이 너프 먹었는데 어차피 둘 다 너프 먹었으면 차라리 스태틱 가는 거보다 크라켄도 괜찮아서 만약에 AP 카인선 할 때 그냥 뭐 처음에 꽁찌기 사놨는데 만약에 직간에 2900원밖에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면 좀 애매하면? 뭐 직관인데 2900원 있네? 그럼 바로 스태틱. 왜냐면 1코어 안 사고 나가기 좀 아쉬우니까. AP랑 AD 선택할 때는요 팀에 AD가 한 명이라도 센 애가 있으면 AP 가셔도 돼요. 우리 팀이 올 AP가 아닐 때만 AP 안 가시면 돼요. AD 텐트 있는 저번에 알려드렸던 거 하시면 되고요. 어제 메타가 금방은 바뀌기 때문에 너프도 많이 당하고 버프도 당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좋아요. 여기도 와드 박아주시면 좋은 게 제라스 견제하는 거 조금 더 볼 수 있으니까 불시에도 와드 박아주시면 좋고요. 1렙에 W 치고 제 와드가 한몫했죠. 이런게 와드를 잘 박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였다. 와드가 생각보다 제게 중요해요. 2 내가 잡아줄게. 아이 바보야, 2만 썼으면 내가 잡은건데 씨. 이거는 제라스 노플에다가 제가 W 플래시 Q 평 하면 무조건 잡을 각이라서 W는 우리 팀이 CC기 꽂았을 때 쓰시면 제일 잘 맞아요. 방금처럼 W 플래시로 좀 예측 못하게 때린다든지. 에이 그랩을 방금은 좋았어. 갱 와봐야 갱 와봐. 갱 니시 해줬잖아. 아 와줘. 라인 밀어서 좀 다이브 가봐 보죠. 이거를 다이브를 하면 둘 다 잡는 건데 굳이 이렇게 들어간다? 아 내가 정화 썼던 게 제가 W를 안 쏘면 잡을 각이 안 나와서 W 쓰고 정화로 풀고 살렸는데 제라스가 일을 좀 잘못 썼네. 그냥 그라스 돌았으면 더블킬인데 아이씨 바보야. 정글에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. 또 핑 찍으면 오는 애들이 있어요. 또 찍었을 때 안 오는 애들이 있으면 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. 그렇지 이거 따자. 펼치기 야비. 이러면 여기 한 번 더 해봐. 애쉬가 무조건 혼자 오거든. 아 이것도 또 다이브 되는 건데 좀 기다리고 여기 딱 돌아가서 다이브 탁 하고 쓰레쉬가 쓰레기같이 그래 안 썼으면 되는 건데. 하지만 알 수 없지 얘네 입장에서는. 그런 각을 볼 수가 없으니까. 근데 여러분들이라고 아시면 좋아요. 왜냐면 이게 서로 원딜이 서폿이 서로 죽었을 때 각이 나오거든요. 한 번씩 이런 다이브 각이. 이런 각을 잘 봐야 상대팀을 데스. 어차피 제라스 데스보다는 제일 좋은 건 애쉬 데스라서 용을 먹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. 하여튼 유충을 먹어놔서. 와 얘 진짜 개상남자네. 이건 애쉬 칠게요. 이거는 좀 센스있게 제가 애쉬 치다가 마지막에 제라스 치는 걸 보시면 아 이거 애쉬는 이미 잡았으니까 제라스한테 궁술 준비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미리 설계해주시면 좋아요. 하여튼 크라켄이 좀 아쉬운 게 원래는 스티틱은 곡괭이 사면 바로 큐지나 되는데 크라켄은 곡괭이 사도 큐지나가 9렙인가 됐었나.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. 크라켄 자체는 좋은데 카이사는 또 크라켄 나왔을 때가 제일 셉니다. 나 AP 카이사 여러분 큐 다음에 W 선 마. 애쉬 혼자 하면 너 죽어. 애쉬 올라갔네? 애쉬가 라인 짠이 답이 없어서 올라갔네. 용이 좀 있으면 이용이라 제가 미드 쓰고 젤리 바텀 보는 게 좋거든요. 젤리야 씨 바텀 가라니까. 오 웬일이야. 웬열. 아무무 좀 조심하죠. 아무무가 좀 잘 컸네.
상대방이 좀 CC 사서 살짝 정화 없으면 많이 죽겠다. 뒤로 토스 해줘요. 아 이거 아 내가 좀 실수했다. 이거 그냥 4번 누르고 달려가서 Q 해도 되는데 아 뭔가 갑자기 시야 사라져가지고 플래시 투마치로 됐는데. 일단 카이사 장점이 미드 선푸시하고 양 사이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어. 일단 푸시 먼저 할게요. 저기 가는 거고 미드라인 버리고 가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. 코르키 많은 다이브인데 밑으로 빼야 돼. 아 내가 만약에 Q 안 맞았으면 잡았겠다. 이게 궁을 쓸 수밖에 없던 게 뒤로 빼면 아 이게 플래시 쓰는 거 뭐냐. 플래시 있었으면 코르키도 잡았을 텐데.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생각했던 게 옆에 코르키가 있나도 생각을 했는데 바로 있네요. 말을 했는데 살짝 아쉽다. 내가 조금 한번 추천드리는 거는 잘 컸을 때 인장 한번 사보세요. 인장 사가지고 잘 크면 매제이 사면 좀 빡상하거든요 여러분들. 돈 애매하면 인장 하나 사는 거 추천. 난 애 내셔 가실 때 여러분들 이거랑 이거 하나씩만 사시면 무조건 W 지나야 되니까 이거 두 개 사세요. 제가 항상 말하던 게 뭐 큰 애한테 플래시 쓰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제라스한테 풀 썼을 때 좀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정화가 없어서 파밍 하다가 애쉬궁 맞고 제라 암흑무 궁 맞는 거 조심하죠. 암흑무 탑 나 암흑무가 탑을 되게 자주 만다. 궁 쓰기 아까운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살려보내기 돼. 이런 W 진화 되는데 진화 캔슬하는 법 간단해요. 누르면서 E스킬 누르시면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고요. 됩니다 원래는. 누르면서 귀환하셔도 되긴 하는데 제일 빠르게 진화하는 방법은 W를 누르면서 E 진화하시면 돼요. 이걸 마우스 클릭하면서 키보드는 E를 누른다 보시면 돼요. 욕 먹고 제 생각에는 코르키 쪽이나 나르 쪽만 봐주면 게임이 이길 것 같은데. 풀석이 아깝다. 그죠? 천천히 싸도 되니까. 아, 아모무가 그냥 작정하고 탐방 가네. 아래가 답이 없다 생각하네. W 선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W를 찍을 때마다 쿨타임이 줄어서 W 포킹하기가 좋아요. 이거는 더블킬 무조건 딸만 해서 데일이어도 제가 W로 포킹을 많이 해놨고 들어가도 정화를 쓰면 무조건 이제 안 죽는 각이 나오잖아요. 바론이 되게 카이사가 빠르기 때문에 바론 핑도 찍어서 시야 잡혀있으면 바론도 한번 시도해보세요. 바론이 정말 빠릅니다. 보시면 W 맞출 때마다 쿨타임이 이렇게 작게 나오죠. 그 다음에 카이사는 스킬을 맞추면 패시브 지속 시간이 4초가 남아요. 그래서 W 맞추고 궁 W로 날아가야 되니까 W 맞췄을 때 쿨타임이 3-4초 남는 게 제일 좋죠. 왜냐하면 W 두 번 맞추면 바로 패시브 터지니까 W를 진짜 잘 맞추셔야 돼요. 별로 안 좋다. 정화가 없어서 너무 무리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. 들어가면 바로 죽겠는데. 이건 살짝 살려줄게. 정화가 없어서 암흑무가 죽기 전에 저한테 궁 쓰면 너무 위험해서 궁 W로 마무리 해주시고 이런 바론 침 칠만한데? 와 근데 얘네 좀 포킹 세긴 하다 형들. 하지 말자. 코르키 제라스가 좀 세긴 하네. 메자이 사죠. 이거 10스택 다 사야는데 메자이 안 사긴 좀 아쉽다. 메자이가 10스택일 때 효율 잘 나와서 이러고 제 생각에는 용 먹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겠다. 상대방 은근 포킹이 센데 포킹 조합일 때 좀 바론칭이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잘 올라가지. 아이 그라가스가 공 써서 오히려 안 맞네. 아 이거 내 생각이랑 좀 달랐다. 이렇게 할 생각이 아니라 따고 나루도 따는 생각을 했는데 코르키가 날라왔네. 나 코르키까지 생각 못했다. 살짝 그거 알려주려고 했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궁극기는 꼭 원하는 애한테 타는 게 아니라 이제 도움닫기로 써도 괜찮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이해 안 됐네. 까비. 이렇게 몸 앞으로 들이미는 조합에는 조냐도 괜찮아요. 어차피 먹혀가지고 그냥 탑 몇 개. 바론 맞죠? 나 좀 바론 빨라. 마드 없으면 바론 갈만한데 얘네 입장에서는 그라스 피 없어서 안 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르키만 견제해봐. 나 개빠르긴 해. 코르키만 그라스 죽나? 넘어가지.
메자인 좀 찾자. 메자인은 못 참지. 탑 갑시다. 전력 깎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. 미드 3차는 조금 카이사같이 사거리가 짧은 밀기가 좀 힘들었어요. 돌려 깎는 게 운영이 제일 좋아요. 이런 거 숨어있는 거 조심하시고. 자, Q랑 W 방금 좀 같이 나갑니다 여러분들. QW 좀 습관을 해주는 거 좋아요. 피오라 바텀 미는 거 좀 기다리시고, 운영은 살짝 어그로 끌어주는 것도 중요해요. 미드 젤이 미는 거 기다리고, 피오라 쪽 어차피 막으러 가면 이제 살짝 미드 밀리고 저도 탑 밀면 이게 운영. 어차피 흔들면 되거든요. 왜 미드 밀지? 잡아주시고 W 한번 더. W가 진짜 중요해요. 진짜 AP 카이사는 W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W 쿨감이 되다 보니까 되게 딜 차이가 많이 달라지거든요. 정화로 끌어주시고. 어제 아무거나 정화 있으면 궁 맞고 정화 부셔도 돼요. 어차피 조냐도 있어서 절대 안 죽거든요. 궁이 콤보는 안 쓰셔도 되고요. 평군표만 아시면 돼요. 나 그거 안 써. 난 카이사 하면서 써본 적 없어. 살아서 가는 거. 퍼스트 블록. 이 이름을 기억해라. 원래는 약한 잡고 이즈리얼을 잡는 게 맞는 거 같아요. 다행히 원래 노틸이 실수해 가지고 져야 되는 건데 노틸이 W가 한 번 더 차서 안 죽어서 다행. 운이 좋았다. 우리. 살아남고 잔 공화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. 아씨 마오카이 오라니까 안 오고 정글 쳐먹으러 가다 늦게 오는 거 싫어. 뒤에 오라고 핑 찍어줬는데. 조금 더 뒤로 달라갈 거. 아, 저는 2판 끝나고 해드려도 되는데. 나르 아칼리만 잘 크면 정글 서포 못해도 조합 자체 괜찮은 것 같은데. 아, 이거 잡아야 되는데. 왜 안 끌어? 아, 왜 안 끈 거야? 뭐 하는 거지? 나를 변신 풀렸다.
낙하네 짜려고 시작해야 쟤네가 인식이 애매해져서. 아 방금 뭔가 실수했는데 전에 있어서 살긴 살았을 텐데. 그래도 미드 탑이 괜찮게 해줘서 다행이다.